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인데요. 1부 오프닝에 나오는 천웅이의 나레이션, 진주의 나레이션 부분이에요. 은정이는 처음 알았다고 했어. 부와 명예의 가치가 사랑의 가치보다 한참 아래쪽에 있다는 걸. 돈보다 설레는 건 사랑이라고. 이 대사를 왜 좋아하냐면요. 예쁘게 읽고 죄송합니다. 자연스럽게 하라고. 이 대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고 사랑받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. 사람들은 흔히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사실은 대다수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의 범위가 정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것과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과 행복은 다르다는 걸 많이 느껴요. 그래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대사.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들춰서 보이는 건 사랑하는 마음인데, 시작하고 난 후에 들춰서 보이는 건 미워하는 마음 아닌가? 라는 대사. 진주가 한 대사였죠? 8분. 이것도 추가 씬이었는데, 약간 즉흥적으로 쓴 대사긴 한데, 생각을 해보면 요 회차의 그 주제와 좀 맞는 나레이션이 필요했고,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으로 만났을 때 상대방의 그 부정함을 억지로 좀 들춰보려는, 예를 들어서 핸드폰, 뭐 연인의 핸드폰을 꺼내서 들춰본다던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, 그런 부정함은 그렇게 억지로 꺼내보지 않아도 어쨌든 드러나게 마련인데, 그 부정함이 드러나기 전까지 만약에 부정함이 있다면 그 시간을 쓰기 싫다는 얘기 같거든요. 억지로 들춰서 본다는 건. 근데 사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으로 만난다는 건그 정도 시간을 당연히 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, 써야 되는 거 아닌가. 억지로 들춰서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.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 나레이션으로 진주 입으로 나레이션을 하는데, 그 배우의 이런 느낌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, 되게 좋아하는 신이자 3분 37신의 진주의 대사인데요. 그거 보니까 다 진주 대사네요. 결국 사랑이 없다고 믿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걸 알아서 괴로운 사람 같네요. 세상에 가벼운 고백은 없고 내가 싫다고 해서 상대방 마음에 대해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. 어쨌든 그 마음이 움직인 이유는 당신이니까. 사실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배려를 하고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좀 이기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실망을 하게 되잖아요. 그때 어떻게 이런 마음들을 전달할지에 대해서 표현이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. 어쨌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 마음이 움직인 이유는 당신이니까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기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잘 표현된 말인 것 같아요. 솔직하고.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신 중에 하나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대사입니다. 이거 별로입니다. 끊어주세요. 책임을 묻는 거니까 싫으신 거 아니에요? 약간 좀 유치하지. 저도 아까 그 대사 별로였어요. 이번 거는 좀 짧아요. 짧고 강한 은정의 대사 중에 나 힘들어 안아줘. 이거 분류도 하셔야죠. 아니야,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. 결국에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드라마를 한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 드라마 자체는 이제 어떤 일상을 얘기하고 있는데, 일상 안에는 당연히 아픔이 있죠. 그 아픔을 극복하는 것도 너무 그렇게 특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고만고만한 우리가 할수 있는 노력들, 최선, 이것도 일상, 아픈 것도 일상, 극복하는 것도 일상. 그랬으면 그래, 아주 단순하게 나 힘들어 안아줘. 근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막 이렇게 막 구구절절 막 떠들어대지 않아요. 그게 이제 영상으로도 연기로도 잘 표현이 된것 같고, 가장 중요한 대사인 것 같아요. 우리 드라마에서. 그렇게 힘드신지 만들었지. 몰랐네요. 자,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를 해주시죠. 지금 영어까지 해야 돼? 예를 들어 이렇게 해줄게요. 카사블랑카에 나온 대사인데, 이거는 이제 방식이죠. 이 사람의 방식. 단순하게 이 사람의 그 위로하는 방식인데, 그 아픔을 겪은
내 이야기를 너무 들추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또 되게 또 으스대며 유로랍시고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으면서 적당한 온도로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말투로 상수답게 위로를 해준 것 같아. 그리고 슬쩍 장난도 걸어주고 당신은 다음에 나랑 웃을 수 있어 뭐 이런 인사 같은 거 하고 멋있죠? 네, 또 손석구가 했으니 얼마나 멋있어. 네, 계속 의식하시네요. 아무래도 여기까지가 저희가 뽑은 명대사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냥 저한테는 쓴 대사인데 어쨌든 명대사라고 합니다. 네.